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범띠들은 용 꼬리보다는 뱀 머리를 대기를 원해요. 어떤 무리를 졌을 때 내가 뒤에서 이렇게 쳐져가는 것보다 항상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리더를 하고 그런 습성이 굉장히 많고요. 이 범띠들을 보면 굉장히 안달복달하는 면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틀을 딱 잡았을 때 그 틀에 다 들어와서 내가 완벽하게 딱 짜임새가 나져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타인이 봤을 때는 피곤하고 또 욕심이 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뭐든지 내가 그 틀을 만들고 움직이는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용띠들이 2002년 초반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. 큰 도화지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아니면 뭐 사각을 그려놓고 그 안에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자기가 1년을 계획을 많이 세우는 그런 띠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상반기에는 그 양이 차지도 않고 지금 막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. 그래서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달리고 하시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23살 우리 무인생 가지신 분들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. 지금 뭐 학교를 다니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뭐 군대를 가든지 간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계획했던 거 틀을 딱 만들었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딱 끼워 맞춰 들어가는 그런 중에 한 띠고요. 35살 병인생이죠. 병인생들이 초반에 관제라든지 시끄러운 일이 좀 많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. 남녀간의 이별도 있고 또 부부간의 이별도 있고 이런 분들이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관제에 걸려셨던 분이 있다면 그게 좀 뭐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. 남한테 돈을 못 받았다든지 소송에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반기로 돌아가면서 그게 조금씩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인연관에서도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몸수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몸도 많이 완쾌가 되고 그래서 35살 우리 병인생 가지신 분들이요 하반기로 가면서 운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대로 넘어가는 띠 중에 하나입니다. 47살 우리 갑인생 정말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네. 굉장히 좋아요. 47살 우리 갑인생들이요. 이제서야 내가 앉은 자리가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편안해진다 그래야 되나? 가을로 초반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상승이 되면서 가을수로 넘어가면서부터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운세입니다. 뭐 직장이면 직장, 아니면 결혼, 아니면 사업 이런 게 좀 많이 상승이 되고요. 내가 골치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많은데 47살 갑인생들이요 하반기에 넘어서 운세 나한테는 좋지만 식구를 하나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. 그거 말고는 내가 하는 일은 좀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높습니다. 59살 이민생들은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손재가 있어요. 남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돈을 좀 못 받을 기운이 굉장히 많고요. 하반기로 돌아가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계속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
그게 좀 중단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업체로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를 변수가 좀 많아요. 그리고 금전관리를 하반기 때는 좀 아주 철저히 하셔야 좀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. 71살 우리 경인생 가지신 분들 상반기에 내가 몸이 많이 아프셨다 그러면 하반기에 좀 몸이 좀 많이 쾌차가 되시고 걱정 근심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. 그러니 아프신 분들 하반기를 좀 생각하시고 많이 잡수시고 아주 건강 좀 많이 찾으시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잖아요. 회 같은 거 나름식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좀 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회복이 막 빨라지는데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병원에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나름식 같은 거를 좀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범띠들은 그래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괜찮은데 59살 이민생들만 투자라든지 금전관계만 잘하면 그래도 무위무독하게 잘 넘어간다 이렇게 보입니다. 만약에 굳이 내가 진짜 어디 투자를 하고 싶고 네. 뭔가를 꼭 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. 네. 근데 선생님 지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. 이분은 무조건 해야 되겠어요. 그러면 이거 선생님들한테 좀 상담을 하면 그러면요. 되겠죠? 그러면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원효일시를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중에 좋은 기운이 돼서 정말 투자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다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러면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을 하시든 용산골 할매당에 전화 한번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